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약간 화나는 이야기. 네. 배 아픈 이야기. 미국에서 또 리튬 대박이 터졌다. 미국은 파면 리튬 아니면 쉐일 아니면 그런 거 나오고. 예전에는 금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미국은 사막을 파도 그 밑에는 물이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농사를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오늘은 미국의 대박난 이야기. 예. 리튬 뭐 엄청 많이 나왔다고 저도 신문에서는 좀 봤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그 지난달 말에도 사실 한번 국내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자 일간 경제지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서 많이 예. 알려지게 됐는데 미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큰가 보더라고요. 크겠죠 이게. 그렇죠. 미국 네바다주에 맥더밋 칼데라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네. 칼데라가 화산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푹 꺼져서 만든 침몰 지형 같은 거잖아요. 예, 예. 백두산에도 있긴 한데 백두산에는 리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퇴적층에서 엄청난 양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기사로만 놓고 보면 리튬 매장량이 2천만 톤에서 4천만 톤 정도 된다. 예.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뭐 이게 가격으로 치면 지난해 평균 톤당 가격이 한 3만 7천 달러 정도 됐거든요. 탄산 리튬이. 이걸로 예. 치면 1.5조 달러. 막 한국 돈으로 치면 2천조쯤 되는 거죠. 2천조요? 물론 지금은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톤당 2만 4천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치면 한 1,300조. 실제로 4천만 톤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최대치인. 뭐? 파면 그냥 천조는 나오는구만. 우리도 화산이 있는데 우리는 파면 삼다수가 나오죠. 진짜. 아, 예? 이게 사실 논문에서 나온 내용인 건데 예. 사이언스 어드밴스라고 하는 좀 권위 있는 그 학술지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1위가 되는 거예요? 보유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숫자를 좀 따져봤는데 그렇게 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저기 유은효수를 가지고 있는 볼리비아가 매장량으로는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거의 다 그쪽을 먹어가고 있는 와중이죠. 여튼 미국이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장량으로도 리튬 매장량으로도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리튬이 제2의 무슨 석유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석유 시장에서는 석유 1위였고 이제 석유 안 쓰고 전기차 쓴다니까 전기차에서도 1위입니까? 황당하죠. 중국도 긴 빠질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리튬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중국에도 리튬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데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그쪽이랑 같이 계약을 맺어서 우리랑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한 10년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미국에서 이렇게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진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만 나온 거라면서요. 아직 파보진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 리튬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잠깐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 예.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발표는 했다니까. 아니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요? 그 논문에 나온 얘기는 2천만 톤에서 최대 4천만 톤까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전에 실제로 그 널리 알려진 건 뭐냐면 여기 원래 테커패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해 2월에 예. 이게 리튬 아메리카라고 캐나다 업체인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업체예요. 예. 시총이 한 4조쯤 되던데 얘네가 내놓은 그 기술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서 얘네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검증 받아가지고 인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계속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거기 보면 이게 리소스라고 하는 게 매장량이에요. 예. 이게 매장량인데 보시면 1,600만 톤이 있다. 우리가 추정하고 측정을 해보고 추정을 해본 결과 1,600만 톤이 있다라고 예. 공시를 했고 여기 보면 리저브 이게 채굴 가능한 양. 채굴 가능한 양은 한 370만 톤쯤 된다라고 예. 하는 게 이미 지난해 2월에 얘네들이 기술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널리 알려졌던 거긴 합니다. 프로븐 이게 이건 입증된 양이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는 채굴 가능한 양. 이거는 매장량. 매장량 중에서 예를 들면 농도가 낮아서 이쪽 부분은 농도가 너무 낮아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걸 뽑아 올려도 생산성이 안 맞네. 그럼 얘는 예. 버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매장량인 거고. 아, 리소스가 예. 그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예. 리저브가 중요하네요. 리저브가 훨씬 더 중요하죠. 아. 그래서 저 미국 전체에서 저렇다는 겁니까? 아니요. 딱 이 여기 그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한 프로젝트에서만. 네바다 주에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전에 2000조쯤 되는 우리 돈으로 2000조쯤 뗀다는 게 그 리저브 개념으로 그런 겁니까? 리소스 개념으로. 리소스 개념으로. 맞습니다. 아. 리소스 개념이면 뭐 난리가 났겠죠. 아, 리소스 개념으로 조금 과장된 숫자일 수는 그래서,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되게 크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 그 저 상장사니까 예. 주가를 봤습니다. 그때 살짝 오르고 안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다. 아. 어쨌든 이미 지난해 2월에 발표했던 기술 보고서를 보면 예. 그 당시에 1600만 톤쯤 된다라고 본인들이 이미 공시를 했기 때문에 리소스가 그렇죠. 리소스가. 그러니까 리소스는 매장량. 매장량. 리저브는 채굴 가능량. 채굴 가능량. 이거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합니다. 그래서 여튼 당시에 그나마 배가 덜 아프네 이런 반응들이 다들 다행이라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다행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배가 아니, 덜 아프다는 거지 지우 다행이다 그래도 370만 톤이라고 하는 게 한 프로젝트에서 370만 톤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연간 한 8만 톤쯤씩 이렇게 생산을 할 계획인 건데 이게 연간 8만 톤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연간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가 한 90만 대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8만 톤이면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겁니다. 아, 지금 수요로는 해. 그냥 리튬 수입 안 해도 되는. 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 그 정도만 해도. 지금도 전기차 꽤 많이 팔리던데. 예. 지금 한 90만 대, 지난해 기준으로 90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 뭐 예. 2000, 뭐 내년, 내후년쯤에는 그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쯤 도달할 거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 그때까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이 딱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놓은 경제성 평가를 보게 되면 예.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20억, 22억 달러 정도 그 돈을 넣으면 예. 아, 3조 원? 네, 아. 3조 원 정도 넣으면 우리 연간 감가상각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한 1.5조 예. 그러니까 10억 달러쯤 매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에 이 광산의 가치는 6.5조나 된다. 아, 요 광산은 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370만 톤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채굴 가능한 양이 절대 적은 게 아닌 게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제가 다녀오대죠. 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 영. 이게 세계 최상위 프로젝트로 꼽히는데 여기에서 채굴 가능한 양이 405만 톤이니까 예. 거의 뭐 버금가는 양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지난해 2월에 발표된 게 딱 이 여기까지고 예.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 미국에서 미국에서 아. 논문 자체가 지난 8월 30일날 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아. 게재가 됐던데 예상보다 많을 것 같다. 맞습니다. 오. 얼마나 더 많을 것 같대요? 그게 그냥 추정치예요. 그래서 2천만 톤에서 4천만 톤 최대가 4천만 톤이니까 원래는 아. 얼마로 보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1,600만 톤. 1,600 예상이었는데 최대 4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럼 한 두 배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채굴 가능한 양이랑 매장량이랑 비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 사실 채굴 가능한 양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미미해요.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채굴 가능한 양은 고작 100만 톤 정도 됩니다. 예. 생산량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음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칠레가 930만 톤으로 많고 그 다음에 호주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막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붐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인 예. 거고 예. 지금 논문이 발표가 됐다는 그 사이트도 테커패스라고 하는 곳도 이미 착공을 올해 초에 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될지는 뭐 결정되진 않은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매장량이 실제로 검증이 돼서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매장량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만 톤쯤 되는데 예. 네,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얼마 이번에 할지. 논문에 의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그 발표한 기술검토서에 그 매장량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1600만 톤이라고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만 톤이면 아마 포함이 안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일부만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600만 톤 혹은 최대 4천만 톤까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뭐 매장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미국 1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무슨 점토에 무슨 층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퇴적층? 무슨 층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클레리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 혹시 뭐 파내기가 어렵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있기는 있어. 근데 그 파내기 진짜 어려워. 전혀 아닙니까 혹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전혀 뭐 또 전혀까지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같은 경우는 600m까지도 파고 들어간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점토층인데 예. 만약에 그 정도 깊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염수 리튬은 물이니까 빨아올릴 수가 있죠. 어, 그걸 어떻게 땅을 파고 들어가느냐.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있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긁으면 리튬이야? 이게 40에서 60m 사이쯤에 있습니다. 리튬이 여기도 리튬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예. 농도가 옅어 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경제성이 있는 예. 층은 아니고 요 슬라이드가 보기 편하실 것 같은데 예. 이게 농도거든요. 리튬의 농도. 아, 40m에서 60m 딱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몰려 있다. 세로축은 깊이네요. 땅 깊이. 맞습니다. 이 세로축은 땅 깊이고 이 가로축이 리튬의 농도인데 아. 딱 요 지점쯤에 몰려 있는데 이게 일라이트라고 하는 퇴적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미국에도 이렇게 칼데라 호수에 여기에 리튬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는데 유독 여기에만 리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농도가 높은 일라이트 층이 아. 있는 거예요. 와. 이 칼데라가 되게 큰데 북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예. 호주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리튬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독 여기에만 이렇게 리튬 농도가 높고 매장량도 많고. 40m 정도면 그래도 팔 수 있는 정도 아닐까요? 아, 금방 팔죠. 40m면 100m도 아니고 그냥 40m, 60m입니다. 지하 10층만 내려가면 되는데. 와.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지하 5층은 그냥 파잖아요. 와, 좋겠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까? 미국은 예전에 셰일 오일 때도 그렇게 들었는데 땅 속에 나면 땅 밑에 나면 그 집주인이 내 땅 밑에서 셰일 오일이 나면 집주인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만약에 석유가 나왔다 그럼 나라 건데. 그럼요, 다 나라 거고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우리나라 도자기 하나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땅 밑에 있는 거는 나라 걸로 그 잡는데 미국은 땅 밑에 있는 것도 다 내 땅으로 내 걸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서 리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있을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땅 주인은 그 리튬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까 지금 공시 보여줬던 네. 그 회사가 이 광구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권을 여기에 가지고 있고 이제 주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럼 그 회사가 난리 나겠구나. 좋겠습니다. 그냥 주정부 거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회사가 미국인데 그게 주정부 거일까요? 이게 무슨 그 맞아 칼데라? 칼데라. 움푹 들어간 칼데라. 거기 맞습니다. 원래 리튬이 많습니까? 이게 원래 그 리튬은 이제 마그마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미 같은 경우도 남미 삼각지대 리튬이 많은 이유가 예. 나스카판이라고 하네요. 태평양 쪽에서 밀고 들어온 나스카판이랑 아메리카판이 만나서 여기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고 거기서 나온 마그마에서 나온 이 광물들이 막 쌓여 있다가 예. 분지 같은데 모여서 물에 녹은 다음에 이게 계속 지하수로 침수가 되고 이게 몇백만 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리튬 농도가 높은 염수가 지하에 있더라 이렇게 된 건데 예.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게 화산 활동이 1650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해요. 맥더미 칼데라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쑥 내려갔다. 안에 있는 마그마가 확 파였어요. 그래서 분지가 예. 생긴 거죠. 그때 예. 나온 리튬을 비롯한 많은 광물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주변에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거기 퇴적층이 그 쌓였는데 그런 와중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물이 또 올라오고 이런 지각 활동 때문에 한 곳에만 유독 이렇게 몰려 있게 된 거죠. 리튬이 리튬이.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씀하신 거 보면 마그마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게 칼데라라면서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한라산은 그 백두산 한라산에 우리도 똑같이 화산 터지고 똑같이 같이 내려왔는데 우리도 열심히 따지고 우리 따져보면 우리도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백두산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들은 적은 없는데 여튼 화산이 한라산이 칼데라 퇴적층에 분명히 리튬이 있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탐사를 해 왔더라고요. 예. 해 왔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예요. 아 대부분 있어도 대부분이. 의미 근데, 있는 농도가 그렇죠. 아니고 근데 미국은 있더라. 미국에 여기에만 그렇게 많이 있더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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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체 왜? 왜?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은 저기 사이언스 논문을 보시면 있는데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미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라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미국에도 그런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어. 몇 개 있는데 유독 여기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골고루 섞어서 나눠졌는데 한 사람한테 오광이갑니까? 여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원래는 칼데라호 옆에 있는 스맥타이트라고 하는 지층에 이렇게 예. 그 조금 농도가 낮은 리튬들이 퇴적층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일라이트라고 하는 지층 여기에만 있는 이 지층에 훨씬 더 많이 모여 있더라. 어.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 이게 그 칼데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위에도 하나 호주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이게 색깔이 농도예요, 농도. 보시면 노란색은 2000ppm 낮은 거. 이건 사실 거의 개발 가능성이 없다. 노란색은? 그렇죠. 예, 예. 없는 넓게, 수준. 넓게는 있는데. 맞습니다. 어. 근데 이 보라색이 굉장히 진한 게 6000ppm이 넘는.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 경제성이 좋은 리튬이 있다는 거죠. 어. 여기만 몰려 있는 거예요. 딱 이 자리. 아, 거기에만? 네. 아. 논문도 딱 이 자리만 했습니다. 아하. 이 논문에 돈을 댄 것도 여기를 개발하는 업체고 테커패스 프로젝트 맞습니다. 테커패스 프로젝트 저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의미 없는 프로젝트는 이름이 진달래 프로젝트네요. 진달리입니다. 리 진달리? 네. 왠지 한국이 느낌이 나는데요. 하여튼 호주 업체 호주 업체 어떤 의미인지 안 나오는데 리튬 없대요. 리튬이 있기는 해요. 농도가 낮다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뭐. 알겠습니다. 이게 네. 와 언제부터 이거 합니까? 그래서 일 착공은 했으니까 예. 뭐 언제쯤 준공이 될지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아마도 이게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돼 있는데 아직 지역 주민들과 남아 있는 소송이 있어서 그 소송이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뭐 준공이 미뤄질 수도 있어서 뭐 그 예. 준공 일자들을 뭐 정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제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착공은 했기 때문에 금방 준공해서 별일 없다고 하면 금방 생산할 수 있어요. 그때 김상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기로는 아르헨티나는 염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에 그 리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로 그래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햇빛에 날리고 해서 응축시켜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흙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흙 속에 있는 리튬은 어떻게 털어냅니까? 그거는 뭐 물에 이렇게 희석시켜서 하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리튬의 종류는 염수 리튬이 있고 광석 리튬이 있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클레이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점토 리튬 맞습니다. 이게 뭐 염수 리튬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물을 뽑아 올려서 말리면 말려서. 농도가 높아지니까 농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공장에 집어 넣어서 예. 이제 하나하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리튬을 떼어내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광석 리튬은 돌을 깹니다. 예. 돌을 깨면 리튬 함유량이 높은 스포디늄이라고 하는 원광이 나오거든요. 예. 그 원광을 가져다가 이제 재련하는 방식으로 뭐 쪼개고 해서 이제 만드는데 이 점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점토를 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떠서 다 갈아요. 예. 그러면 뭐 파우더 혹은 슬러지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큰 돌들은 다 이제 빼내고 그런 다음에 황산을 집어 넣습니다. 황산을 집어 넣으면 녹을 거 아니에요. 예. 황산 용액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 용액에 뭐 황산을 빼고 다른 불순물도 빼고 마지막에 리튬만 남게. 아, 녹이는 방식으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녹이는 방식. 녹인 다음에 추출해내는 방식. 아. 근데 이게 되게 딱 들어도 환경적으로 안 좋은 느낌인데요. 근데 환경 문제는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황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뭐 적게 쓰는 방식. 예. 어쨌든 이게 허가를 그 받아야 미국 설명이지 미국 설명.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 착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허가 다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미국은 이제 염수 리튬 못하는 이유가 폰드를 못 만들기 때문에 못하는데 요거는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예. 이 물은 계속 재활용하는 방식을 본인들이 고안했다거나 땅을 파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땅을 파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땅을 매립하는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본인들이 고안을 해서 이제 어쨌든 허가는 득을 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부족들이 반대도 한다는데 뭐 잘 될지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든 좀 안 됐으면 좋겠죠. 어떻게든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인근에 사는 부족들이 아프리카 한다. 인근 부족. 인근 부족이 되게 강하게 반대한대. 아니 근데 미국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심하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세부족 예. 정도 되는데 이게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테커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피희무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보인들요. 아, 본인들 신성시 생각하는 그런 맞습니다. 지역이에요? 이게 썩은 다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 1865년에 이제 보인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기병대가 와서 우리를 학살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히스토릭 사이트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예. 그래서 뭐 소송하는 주민들 그 다음에 그걸 뭐 피고라고 하죠. 이제 저쪽 리튬 아메리카 측이 만나서 소송을 하다가 예. 결국에 우리가 답사를 해서 한번 고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 올해 초에 첫 번째 그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리튬 아메리카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갔던 거고 근데 다시 또 소송을 했어요. 우리가 속았다. 누가? 인디언들이? 그쵸. 원주민들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뭐 모르는 거죠. 저희는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세한 거 파악도 안 되고 환경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는 뭐 나사가 반대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사이트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부족 이름이 뭐냐고. 부족 이름이요? 예. 응원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파이오투랑 쇼쇼니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미국이 네. 그 직접 개발해서 캐서 쓰지 않더라도 네. 언제든지 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만으로 어마어마하죠. 많은 걸 얻었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리튬 보유 국가들이 더 이상 이제 뭐 오펙처럼 그 배터리 원재료 만드는 나라들 모여서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견제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견제할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배는 아픈데 미국에서 또 터졌다는 게 배는 아픈데 중국에 덜 의존하는 전반적으로 그럼 리튬이나 뭐 니켈이나 이런 것 우리나라는 어차피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갖고 있는 자원 보유국들이 뭔가 드라이브를 하는 거를 미국이 저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저 제 가정은 어떻게 탐사를 혹시 잘 못하는 거 아니죠? 그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이론적으로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우리나라 좋은 거 있답니다. 뭘?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 저 땅이 조금 높아서 네. 해수면 상승이 강하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해수면 상승할 때 우리나라의 해안선 중이 많이 이렇게 침포하지는 않는데요. 되게 안전 중심 지향적인 그런 위치네요. 몸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담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또 뭐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눈에 확 드러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리튬들 매장량을 다 비교해 놓은 편인데 그 논문에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다 하나씩 몰려 있어요. 여기는 다 염수, 여기는 광석. 물론 중국이 염수 광석이 있긴 하지만 유독 미국만 염수도 있고 광석도 있고 점토 리튬도 있고 저게 다른 리튬들도 있고 저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열발전소 밑에 저 밑에 있는 뜨거운 물을 뽑아올려서 하는 지열발전소로 쓰는 그것도 옆에다가 붙이면 직접 추출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쉘처럼 그냥 착 묻어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 쓰겠네요. 정말. 그렇죠. 쉘도 그냥 중동 원유 쭉 쓰다가 이제 좀 꺼내서 볼까 하고 이제 그때부터 판 거잖아요. 참 신기하죠. 보통 저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는 게을러서 딴 거 안 해서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자원에 약간 저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 더럽게 없으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지만 자원이 없으니까 맨날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둘 다 갖췄을까요? 게다가 인구도 자원도 있고 인구도 많은데 나름 또 열심히 해서 제조업도 잘하고 GDP도 높은데 성장률도 높아.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미국은. 여전히 디벨로핑 컨트리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What make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뭡니까 그게? 왜? 미국이라서. 미국 정말 대단합니다. 와. 진짜 정말 전교 1등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전교 1등인데 땅도 넓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나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원까지 이렇게 나와주면 그렇죠. 진짜 이거는 못 이기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근데 왜 열심히 사냐고. 그렇게 자원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수명이 더 적대.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사는 건 사실입니다. 아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정말 우리나라 쥐뿔도 없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전 세계에서 수명 작은 거였어. 넘버 2.
수면? 네, 수면량이 작은 잠 나라. 잠 안 자는 나라. 1위 일본, 2위 한국. 그러니까 일본, 한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네. 왜 다 갖춘 미국 또 열심히 사냐고요. 왜? 대체 왜?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네. 미국에는 2%가 없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감사한데 그 코멘트 해주신 분은 감사한데 시청자들이 네. 어. 그 봐라 우리나라는 짜증나게 2%도 있고 미국에는 없고 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 재밌네요. 천조국 진짜 미국이네. 천조국이란 말이 진짜 딱 와닿네요. 대단합니다. 중국의 리튬이 무기화되는 거는 뭐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럴 수 있죠. 잘 들었습니다. 김상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걱정이 태산 같고 산더미인데 네. 또 미국 걱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참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거는 걱정할 주제가 아니고 근데 오늘은 이게 미국의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미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그럼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이 있잖아. 그거보다 사실 알고 보면 더 좋아. 이런. 항상 좋아. 미국은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항상 뛰어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는 우리만 갖고 있으니까 까불면 우리 히토류 안 준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잖아요. 미국이 히토류도 막 나오고 생산도 시작하고 막 나온다. 내가 셰일오일 나올 때부터 이건 길이가 잘못됐다. 모든 뭐 좋은 원자재 전 세계가 골고루 날아가졌어야 되는데 네, 카드가 잘못 섞였다 분명히. 내가 미국에서 셰일오일 터질 때부터 느낌이 네. 이상했습니다. 김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그런 네. 얘기 맞죠. 맞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는 하는 겁니까? 또 미국을 부러워해야 되는 예?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히토류는 중국이 완벽하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90% 그러지 않았습니까? 90%까지는 아닌가?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예. 다 장악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예. 요 밑에 있는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예. 이 밑에 있는 빨간색이 중국이고 이게 뭐냐면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해서 산화물 히토류라고 해서 이제 자연에 있는 히토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처럼 막 뭉쳐있지 않거든요. 예. 다 낮은 농도로 퍼져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도 많이 있지만 이거를 다 이렇게 뽑아내서 우리가 쓰는 공산품에 쓰는 히토류로 정제해서 만드는 과정까지가 되게 힘든 건데 예. 이제 그 정제해서 만드는 과정 전에 일종의 원광 비슷한 걸 우리가 저희가 산화물 히토류라고 하는데 예. 그 산화물 히토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70%를 생산을 합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중국이 대부분 다 했었는데 미국이 한 2018년도부터 해서 조금씩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이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72년 만에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예전에 있었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기 전에 미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가 1990년 전후로 해서 중국한테 조금 밀렸던 건데 예. 그때 이후로 다시 미국이 72년 만에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가동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산화물 히토리라고 하는 걸 미국이 2018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예. 그게 반쪽짜리인 게 산화물 히토류에서 실제 정제한 금속 물질의 히토류로 만들기까지는 또 굉장히 또 많은 에너지나 이런 그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사실 미국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조만간 시작을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네. 미국이 원래 히토류는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 히토류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희귀한 금속이라고 많이들 뭐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게 희귀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히토류 중에서도 가장 그 뭐랄까 적게 있다라고 하는 게 툴륨이나 루테튬이라고 하는 물질인 건데 예. 얘네가 금보다는 200배나 많다고 해요, 지구상에. 근데 다만 얘들은 다른 금속처럼 같은 물질끼리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흙 속에서 광물 안에서 흩어져 있는 거죠. 딱 셰일 오일이네.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을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퇴적층이 있는 곳들을 찾는 게 어려운 거고 히토류는 많이 있지만 그런 지역들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예. 미국에는 원래부터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사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히토류를 생산했던 게 미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존에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196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한 광산이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광산인데 뭐 히토류 아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때 처음으로 히토류를 생산을 해서 그때 히토류를 처음으로 생산을 해서 거의 뭐 1980년부터까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히토류를 미국에서 와. 생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히토류가 많이 생산이 됐던 이유가 유로퓸이라고 하는 히토류 물질이 있는데 이게 그 컬러팁이랑 형광등에 예.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히토류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던 건데 이때쯤 1987년 5년 이쯤 시작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히토류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 1987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산이 중국 내몽골 지역에 있거든요. 예. 바오빈 오도? 오보? 제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전 세계에 생산하는 히토류의 거의 절반이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1987년도에 덩샤오핑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전략적으로 개발했다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을 해가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런 와중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지금 미국이 다시 여기서 궁금한 건 네. 미국이 원래 미국 땅에도 히토류가 원래 원광석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산을 하다가 네. 중국이 이제 생산하니까 미국이 접은 건데 그거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이 워낙 싸게 만드니까 마치 요소수처럼 워낙 싸게 만드니까 그냥 중국이 싸게 만들도록 냅둔 거고 네. 미국이 그냥 안 만들고 있었던 중국만큼 싸게 만들기는 어려워. 일단 기본적으로 환공오염 문제, 예. 그다음에 경제성의 문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건데 예. 일단 히토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요 정도 단계로 히토류를 만듭니다. 예. 먼저 자연 상태에 있는 히토류를 채굴을 해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요게 자연 상태에 있는 광산에 있는 히토류를 채굴할 원료입니다. 예. 요런 돌들 사이에 그 바스네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광물 그 퇴적물층 광석 이런 것들이 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다 잘게 쪼개고 화학물 처리를 하고 하는 등을 해서 히토류 농축물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예. 생겼어요. 이렇게 농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안에는 히토류가 예를 들면 히토류가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저건 순도를 높이는 과정. 히토류의 정말 많이 퍼져 있는 히토류를 한 대 모으는 과정인데. 예. 딴 거 없애고. 그렇죠. 히토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17개 정도가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히토류들을 또 다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분리해내면 이게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가루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히토류 각 히토류별로 다 분리를 하는 거죠. 얘는 뭐 네오디뮴, 얘는 뭐 사마륨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조금 할 만한데. 예. 그리고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그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토륨. 이게 분리가 돼요. 이 토륨이 분리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거죠. 예. 일단 화학물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이라고는 토륨이 뭐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데 그걸 어디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계속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히토류를 생산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히토류 산화물을 정제 재련하는 과정에서 또 똑같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중국은 석탄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재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이 공급망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조금 만들기는 해요. 여기가 히토류 산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중국의 70%고 나머지가 30%인데 예.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가게 되면 87%, 91%,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을 만드는 네오디뮴 메탈 같은 경우에는 94%를 중국에서 만드니까 예. 사실 대부분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저 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중국이 많이 했다. 아니 근데 똑같아요. 질문이 여전히 똑같은데 중국이 여전히 싸서 많이 만들었다. 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만들도록 놔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럼 만들면 미국이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가 있냐, 아니면 환경오염은 괜찮냐. 여전히 그 문제는 똑같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2010년에 사실 우리도 기억하지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를 안 판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그때 가격이 어떻게 뛰었냐면 이때가 그때쯤이에요. 별로 안 뛴 것처럼 보이시긴 하는데 요 단위가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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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배죠. 10배, 예. 10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당시에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히토류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예.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미국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냥 얘를 달래서 잘 가져 싸게 만든 걸 잘 가져오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사이가 나빠지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급망을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미국에서 만든 히토류를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싸게 만든 그 다음에 싸게 만들고 환경오염 문제도 없이 만든 히토류와 미국에서 만든 히토류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산 히토류가 이기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지 않고 비싸도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비싸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환경오염제도 만든다 이거죠? 환경오염 문제는 뭐 처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처럼 그냥 막 대놓고 환경오염을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나 그럼 더 비싸질 텐데. 그렇죠. 하여튼 계속 비용의 문제인 텐데, 거죠. 맞습니다. 환경오염을 더 신경 쓸수록 더 비싼데 비싸도 안 난다. 비싸도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못 믿겠다는 뜻이네요. 이제 미국이. 그렇죠. 실제로 그 최근에 중국이 갈륨이랑 게르마늄 요거를 이제 수출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생각을 하는 건 그거예요.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지만 예.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만드는 최첨단 무기. 국방이랑 안보랑 바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공급망이 막히는 순간 우리가 이걸 못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개를 하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이제 아예 중국은 완전히 대체 필요 없어 이제 미국은 우리 자체 생산 할 수 있을 만큼 만들 거야. 뭐 이런 수준까지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지금 그 미국에서 히토리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그 광산에서. 예. 그 연산 1만 톤 정도 규모의 정제 시설을 이번 달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계획은 그러한데 실제로 가동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발표가 나봐야 알긴 하지만 지금 마지막 작업 계속 공장을 돌리면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게 돌아갈 텐데 네. 원래 있었던 공장인가 봐요. 광산은 1952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돌리던 기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시설을 바꾼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그 히토류를 공급을 했던 마운티패스라고 하는 광산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예, 예. 얘가 중국에 밀려서 2002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속 주인을 못 찾고 있다가 2017년도쯤에 새로운 업체가 우리가 인수해서 히토류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인수를 해서 2018년도부터 다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반쪽 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히토류 산화물까지 만들지만 바로 제품 직전에 들어가는 메탈 방식의 히토류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다시 중국으로 보내서 정제를 해서 들어왔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적어도 이 광산에서 만드는 히토류만큼은 전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본인들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1만 톤 정도라고 해요. 예. 1만 톤 정도면 대략 지금까지 과거로 봤을 때 미국이 소비하는 연간 물량이랑 비슷하거든요. 8,300톤 정도였다고 하니까 미국 거는 대충 소화된다. 그렇죠. 적어도 예전 소비량 예전 수요로 봤을 때 대충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만큼의 히토류는 마운티패스 광산에서 생산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히토류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대충 지금 정도 쓰는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다. 대충 과거에 썼던 것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비싸질 텐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려면 마치 IRA 법처럼 히토류는 반드시 미국산만 써야 돼요. 미국의 기업들을 혹은 미국의 우방들은 미국산 써야지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게 같이 가야지만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상업적으로. 그런 게 안 쓰면 비싼데 뭐 아무리 미국 거
자체 조달을 한다고 해도 그 비싸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 물론 무조건 이걸 써라라고 하는 뭐 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히터류를 무조건 미국산을 써라라고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네. 보조금과 세액 공제 그리고 심지어 아.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예, 단가를 아. 낮춰주는 거예요. 아.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게 비용으로 원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구조인 거죠. 누가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이요.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아, 그래, 국유화 이건 한전처럼 그 국유화하는 거네.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히토류를 미국에서 만들면 그 백악관이 만들 겁니까? 백악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만들 거라고 하면 그 민간 기업은 좀 이상한 기업이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이 언제 다시 히토류 수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사이 좋아지거나 뭐 전략적인 이유로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그 회사는 또 망하는 건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를 백악관이 예산으로 만들면 만들어도 네. 민간이 투자하라고 하면 그 나중에 이거 쓸모 없어지면 이거 설비 뭐 백악관이 뜯어갈 겁니까라고 할 때 그 어떻게 결론이 나겠어요? 그래서 잘 안 되지. 제가 아는 바로는 크레딧이라고 하죠. 세액공제 방식, 그다음에 직접 투자 방식,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물량을 국방부가 가져가는 방식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원을 해주고 있다. 네. 야 참 그 되게 보안 안보의 문제로 다 모든 게 접근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게 물론 미국에도 히토류가 많이 있기는 할 테지만 예, 예. 이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환경오염 문제라고 하는 걸 벗어나야 되고 예. 비용도 굉장히 높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 중에 하나가 정제시설을 이제 곧 있으면 가동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 자국에서 생산하는 소비하는 물량만큼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그 13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산화물 히토류가 130만 톤 정도 매장돼 있는 매장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새로운 광산을 또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네. 아, 이건 아예 광산을 새로 개발하는 맞습니다. 거다. 맞습니다. 와이오밍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브룩 광산이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가 새로 그 광산 개발을 시작하면서 마운틴 패스 이후로 72년 만에 처음으로 히토류 광산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 그 광산을 산 그 업체가 라마코라고 하는 석탄 생산 업체인데 예. 원래 여기는 요걸 사서 석탄을 팔아보려고 12년 전에 200만 달러에 샀습니다. 고작 200만 달러. 예. 26억 정도 되죠. 예. 근데 지난 5월에 여기서 히토류가 엄청 많이 있다. 130만 톤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예. 라고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광산 하나의 시장 가치만 한 40조, 50조 정도가 됐어요. 37억 달러. 그래서 뭐 떼돈을 벌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그냥 석탄을 팔려고 이 광산을 샀던 건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 에너지 기술 연구소 얘네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히토류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탐사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 라마코라는 업체를 2019년에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서 본인들이 2년 동안 탐사를 해보니까 아 여기 130만 톤이나 매장이 돼 있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130만 톤은 전체 부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예.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갈륨이랑 게르마늄도 있네. 요거는 무조건 개발해야 돼. 라고 해서 딱 이달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2019년, 2018년도부터 계속 찾아가면서 히토류를 찾아다니면서 여기를 개발해야 될 걸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또 새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130만 톤, 적어도 130만 톤이 추가가 되면 이제 미국은 앞으로 당분간은 히토류 수급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중국 제껴도 된다? 뭐 중국을 제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히토류 매장량이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물 히토류 매장량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보면 4,400만 톤으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긴 한데 그 다음에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직 미국은 23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여기서 130만 톤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예. 다만 130만 톤을 그냥 짧은 시간 빨리 뽑아 쓰게 되면 당분간은 본인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환경단체는 반대는 안 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지금 안보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땅에 네. 그렇게 막 더러운 공장을 막 저어서 괜찮겠느냐?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환경단체의 반대까지는 아직 찾아보지 제 눈에 띄진 않았는데 예. 일단 허가가 미국에서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주변부의 반대들을 다 이겨내고 최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 나와야 허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개발에 착수하는 거라고 뭐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이 되게 재밌는 게 이 환경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어쨌든 예. 본인들은 히토리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히토리를 비싼 값으로라도 만들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뭘 하고 있냐면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 조직 중에 방위고독 연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흔히 뭐 다르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여기서 뭐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기술을 많이 만들었 인터넷도 만들었고 전자레인지도 만들었고 GPS도 만들었고 여기서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생물 채광 히토류 추출 기술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화산 환경 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특정 그 뭐랄까 원소를 가지고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예?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본인들 판단을 해서 이걸 히토류 원소만 데리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이건 미생물이기 때문에 화학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하여튼 미생물 뭔가 그런 걸 이용해서 맞습니다. 히토류를 추출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걔를 이렇게 쭉 뿌리는 모양이네. 네가 좀 채굴해와 미생물들아 뭐 이런 건가?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 게 비슷한 공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게 1단계 개발이 당장 내년 초에 완료가 된다고 해요. 예. 이게 완료가 되면 2단계 개발이 시작을 하고 물론 상업화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여기 히토류가 많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또 이렇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쪽에도 많이 있고 이쪽에도 많이 있고 알래스카에도 많이 있고.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마운틴 패스 광산 이후에 처음으로 새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고 나머지 곳들도 가동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여기가 상업 생산하기까지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 이 친환경 공법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중국에서 완벽하게 중국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더더군다나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어쨌든 미국은 그런 구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은 미국은 또 히토류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다. 중국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히토류는 미국도 그냥 같이 생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언제 또 싸울지 모르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만 뭐든지 하여튼 독점하고 있는 건 불안한 거죠. 누군가 경쟁자가 있는 게 두 나라가 나눠서 그냥 만들라고 맞습니다. 두 나라가 같이 중국 미국이 어느 정도만 만들어줘도 중국도 그걸 자원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략 자원화.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도 좀 팔고 저기도 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옆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또 미국의 업자들도 투자를 하죠. 근데 또 미국 정부 돈으로 히토류도 하면 네. 우리도 중국의 히토류를 전략 자원화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미국은 하여튼 뭐든지 하면 다 한다. 히토류도 많고 미생물을 통해서 좀 채굴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다. 참 별거 다 하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김상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 주제는 사실 친환경, 탄소 감축이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시대의 할 얘기인가 싶기는 한데 석유시대 패권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결과 전해드리면서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서 네. 석유랑 천연가스를 둘 다 석권한 역사상 초유의 국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미스테리가 사실 석유산업은 최근에 미국에서 미운 오리새끼였잖아요. 실제로 허가도 많이 안 해줬고 예. 그리고 바이든이 찾아가서 생산을 하라고 해도 생산을 안 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많아졌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네. 일단 슬라이드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 재밌는 표인데 이게 그 미국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릭스라고 하는 게 유정입니다. 유정. 시추공. 이게 돌아가고 있는 유정의 숫자를 연도별로 추이로 쭉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 2000 이때가 그 가장 많았던 최근에 가장 많았던 게 2000년대 후반. 예. 이때가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렇기도 예. 하고 저때가 국제 유가가 가장 비쌌을 때죠. 맞습니다. 배럴당 150불까지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 뭐 석유 나오는 데는 다 그냥 구멍 뚫고 뽑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았고 금융위기 겪고 난 다음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때 엄청 많이 늘었죠. 거의 2000개까지 늘어서 사실 이때 저는 사실 제 1차 오일전쟁 이렇게 개인적으로 명명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석유 생산량을 늘리니까 사우디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예. 그때 이제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을 막 뽑아낼 때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우디가 뭘 했냐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 이때 당시 2014년 그 11월 달에 오펙 회의에서 사우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셰일 오일 붐에 맞서 싸워야 하며 가격을 낮추고 북미 생산자들의 수익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것에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미국 오일 생산 업체들이 망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게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원유가 30달러까지 떨어 배럴당 3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요 표에서 이때 급감합니다. 반에 반에 반토막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사우디가 이긴 줄 알았죠.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이후에 그 러시아랑 손을 잡고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거의 한 60%를 이제 카르텔이잖아요. 오펙 플러스가 우리가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보시면 유정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더 줄어들죠. 그러네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급증을 해서 이제는 최대 산유국이 됐다. 매장 숫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유전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잘 판 거지 뭐. 그럼 단위 유정당 뽑아내는 오일의 양이 거지. 늘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장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관을 꽂고 오일과 가스를 뽑는다고 하는데 보통 예. 매장량의 10% 정도만 빼낼 수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 유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전통 유전은 유전은 안에 있는 걸 다 뽑아낼 수 있는데 예. 대신에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탐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죠. 네.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추에서 생산까지 탐사 생산까지 보통 6개월. 그리고 유정당 들어간 돈도 몇 천만 불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바로 생산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조금만 뽑아내고 난 다음에 금방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예전 같으면 못 뽑아낼 그러니까 기름이 있기는 있으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있는 맞습니다. 곳을 새로운 기술로 쭉 뽑아내는 게 셰일 오일이니까. 그렇죠. 잠깐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수지 키추 방법인 건데 보통은 이렇게 전통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름이 모여있는 걸 찾아서 그냥 빨대를 쭉 꽂는 겁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셰일 오일도 이런 예. 식으로 생산을 했어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많이 뽑아내지 못하고 얘네가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던 건데 예. 20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이제 수평 시추, 예. 그 다음에 프래킹이라고 하는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는 건데 수평 예. 시추에 이 프래킹이라고 하는 공법이 들어서면서 이 셰일에서 아 우리가 기름을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셰일에서 오일과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관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뭔가 균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셰일이 들어있는 층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바위에 스며들어 있거나 그러니까 예. 바위가 젖어있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다음에 모래 안에 쌓여있거나 이런 식으로 단단한 곳에 기름이 스며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균열을 내서 이 균열을 유지한 다음에 거기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짜내는 거네. 일종의 짜내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정확하게 짜낸다기보다는 균열을 만들어 놓으면 뭐 삼투압 비슷한 그런 현상처럼 얘가 거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름이 나오고 올라올 때까지 계속 퍼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매장량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뽑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이게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엄청난 기술 변화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평 시추의 프레킹 공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직 시추에서 여기까지 간 거는 거의 뭐 몇 단계를 건너뛰는 공법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최근에는 그런 기술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예. 예를 들면 티끌모와 태산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재미있는 공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재수압파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 다시 수압파쇄를 한다는 거죠. 수압파쇄. 네. 예. 영어로는 fractur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유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100이 있었다라고 하면 10만 뽑아먹고 나머지 90이 남아있을 텐데. 왼쪽 게 옛날 거예요? 그렇죠. 예. 사진에서 왼쪽 사진에서 거. 왼쪽 게 옛날 유정에서 우리가 균열을 이만큼 내서 기름을 뽑았었다. 네. 이게 옛날 사진인 건데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균열이 훨씬 더 많아졌죠. 네. 예전에는 아. 이렇게밖에 균열을 낼 수 없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까지 균열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다 나온다. 조금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이렇게. 맞습니다. 야, 저거 그림만 봐도 이론적으로 한 두 배는 되겠네요. 찔끔찔끔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배, 세 배까지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그 미국에 있는 바셋 유전이라고 하는 그 셰일 매장지에서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기존에 있던 공법으로 가스를 뽑아냈을 때 네. 생산량 곡선이고 이게 재를 통해서 재수압 파쇄를 했을 때 Refract. 나오는 생산 그렇죠. 이게 보시면 생산량이 여기서 뚝 끊기잖아요. 다 뽑아 썼단 얘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아, 두 번 아 그러니까 한 번 파쇄를 한 다음에 맞습니다. 뽑아냈고 다시 또 깨가지고 또 끄집어낸다. 맞습니다. 만약 그렇으면 재탕. 아. 재탕이 훨씬 더 재탕인데도 진국이 나오더라. 진국인 겁니다. 아. 그리고 저기에 젤이 들어가요. 젤 머리에 바르는 젤. 이 그 수압파쇄라고는 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물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네. 젤을 썼던 건데. 아, 물 대신 젤을 쓰나 보다. 네. 그래서 또 옆에 보시면 여기는 물로 했을 때예요. 물로 했을 때 보니까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이 파란색 선이 오일이 원유거든요. 예. 원유까지도 나오는. 빨간색은 가스. 아. 야. 아 그러니까 한번 원래 그 수압파쇄라는 게 물이랑 뭐 모래를 섞어가지고 고압으로 푹 집어넣어서 그걸 깨는 거잖아요. 불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면 거기서 이렇게 기름이 조금씩 찔끔찔끔 나오는 걸 끌어오는 건데 그렇죠. 한번 깼다가 또 넣어서 또 깨고 또 넣어서 또 깨고 뭐 그런 식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최근인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뭐 주류까지는 아닌데 이런 공법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생산이 굉장히 많아진 건데 예를 들면 새로 유정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네. 유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환경 문제랑도 별 그렇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허가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예. 신규로 파지 않고 기존에 있던 유정 이미 다 뽑았었다고 생각했던 유정에 다시 한번 파쇄를 해보니 아 이게 잘 되네. 오히려 더 나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야, 아 그러니까 기존에도 쉐일 오일은 있는 거를 다 뽑아 쓰지 못하던 오일이었는데 맞습니다.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쥐어짜면서 또 하고 하니까 계속 나오더라.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기술은 왜 미국에서만 자꾸 개발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뭐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 예. 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쉐일가스 때문에 민간 업체들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가 또 싹 다 망했잖아요. 예. 그게 또 이렇게 뭐랄까 이합집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은 실력 있는 놈들만 남았을 예. 테니까 그런 애들이 계속 공법 발전을 시킨 거예요. 고민을 하는. 그렇죠. 진짜 그레이트 컨트리다 정말. 와. 야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사실 이게 주류는 아닌데 늘어났다. 올해 한 8,900여 건 정도의 파쇄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 재수압 파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한 200개 정도 그러니까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이거 말고도 일어나죠?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캐내고 나서 다 빨아 먹었네 해서 덮어놨던 거 다시 열면 또 이만큼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면 만약에 지금 쉐일 업체들이 다 저 공법을 적용했다. 그러면 지금 나온 만큼 따블 뭐 따따블 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뭐 추정상은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뽑아 먹다가 네. 야, 더 이상 뽑아내려면 뽑아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유가를 감당은 안 돼. 유가가 더 올라가면 몰라도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거였을 텐데 지금은 이미 뚫어놓은 쉐일 유정에다가 공법만 달리하는 거면 그 변동비가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싶은 걸 한 건데 이 변동비가 그 지금 쉐일 오일은 뭐 배럴당 뭐 30불인가요? 60불인가요? 그거 이상이면 마음껏 캐내도 되고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수지 안 맞아서 못 캔다. 예. 그래서 유가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그 선이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지금 딱 그 수준까지 내려가겠어요.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기존 유정에서 뽑았었을 때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가 얼마냐. 브레이크 이븐. 네. 손익 분기점을 맞습니다. 이 되는 그러니까 한계 생산 비용이죠. 그렇죠.
또 요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우리 무조건 돈이 남긴다. 예. 1배럴을 더 뽑아내는데 얼마나 비용 드냐. 그렇죠. 이글 포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가 셰일 오일이 많이 묻혀 있는 지역이에요. 예. 여기는 배럴 23달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돈을 벌어요. 예. 저기는 캐내는데 배럴당 23달러 든다는 뜻이 생산 비용이 23달러지. 생산 비용이 23달러밖에 예. 안 되고 여기는 퍼미안 분지라고 여기도 28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퍼미안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보면 보통 30달러 초반 예. 20달러대.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물론 이게 셰일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는 네. 38달러예요. 그래서 한 4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밑지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아, 미국 외 다른 셰일들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유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30달러 수준 혹은 뭐 40달러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30달러만 하면 다 죽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30달러로 내려도 안 죽는다 이 말이네. 그렇죠. 계속 캐내니까 유가가 거기서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표는 이제 신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새로 유정을 뚫었을 때 가격도 굉장히 낮아요. 여기 보면 미국은 뭐 48달러, 50달러 이렇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미국이 아닌 나라의 셰일은 70달러입니다. 와. 거기에 비하면 거의 예. 뭐 6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유가가 떨어져도 사실 50달러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정을 꽂아서 기름을 뽑았을 만한 업체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낮췄느냐. 아까 예. 말씀드렸던 제수와 파쇄 공법이라는 것도 있고 예. 다른 공법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표를 보면 이게 수평 유정의 길이잖아요. 예. 이게 수평 유정의 길인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평 유정의 길이는 1.5km 이상 가면 이게 안 나오더라. 아 너무 멀어서. 맞습니다. 예. 그럼.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2배 3km까지 늘릴 수 있게. 그럼 더 멀리 있는 곳까지 쭉 빨아당긴다? 그렇죠. 그건 뭔가 빨아당기는 힘을 좀 쓰는 모양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게 균열을 내는 구멍이 여기 있어요. 네. 이 균열을 내는 구멍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되게 굉장히 촘촘하게 세상에, 있죠. 세상에 세상에. 이 구멍을 가까이 내면 파쇄공이라고 하는데 이 파쇄공은 네. 굉장히 촘촘하게 찍을 수 있을 공법도 또 만들었습니다. 야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구나 야. 미국이 그동안 한번 짜 버린 오렌지 껍질 갖다가 또 한번 짜니까 오렌지 주스 껍질 뭐 나오는 그렇죠 신기한 녹즙기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유정을 넣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시추공을 넣는데 예. 보통은 이 수직으로 된 유정에 6개 정도가 이렇게 수평 시추공이 달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12개 막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공법도 만들었고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유정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야, 진짜 미국 그게 진짜 언제 무섭다. 나온 기술이래요? 올해 최근에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그럼 내년에는 다 이렇게 뽑을 거니까 내년에는 더 생산이 더 많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1년쯤 전인가 그 워렌 버핏이 예. 네. 그 일본 종합상사들 사기 전에 셰일 업체 하나 엄청나게 주식 사지 않았어요? 석유 시대 끝났는데 왜 워렌 버핏은 석유 업체를 샀냐? 하여튼 사실 워렌 버핏 뭐 하면 따라 해야 돼. 그러니까 묻지 말고 이게 밑단에서는 기술 발전 계속 이슈 계속 생산이 됐는데 사실 예. 미국 에너지 정보청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쯤 되면 미국의 그 일간 그 생산량이 배럴당 한 1260만 배럴 정도밖에 예. 안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320만 배럴이고 연말이 되면 1330만 배럴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생산량이면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들어오냐 마냐랑 똑같은 물량 이야.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엑소모빌이 지난 6월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프래킹 공법이라고 하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다. 이거 기술 발전을 잘 하면 앞으로 우리가 두 배 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지금도 미국이 1위인데 미국이 1위인 정유 석유 나라가 그래서 네. 지금 두 배를 더 생산할 수 있다고요? 어쨌든 엑소모빌 CEO는 본인들 생산량을 그렇게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정밀하게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균열을 그 아까 만들었던 그 균열이라고 하는 걸 더 오랫동안 지지할 수 있게 해서 계속 나올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조만간에 우리가 두 배
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합니다. 미국이 죽는 게 아니고 사우디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사우디가?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엑소모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걸 했냐면 600달러라는 600억 달러라고 하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80조 되잖아요. 이 돈을 주고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즈라고 하는 회사를 샀습니다. 네. 이 정도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 엑소니 모빌이랑 합병을 했던 게 1990년대였는데 그때 썼던 돈이 750억 달러예요. 예.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돈을 쓴 건데 이 회사가 그 미국 퍼미언 분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셰일이 많이 묻혀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가장 큰 셰일 가스 유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수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거기를 산 거죠. 그 산 이유가 뭘까? 이거 앞으로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너무 셰일 가스를 10%만 뽑아 쓰고 더 이상 못 뽑는구나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이 기술 발전이 앞으로 셰일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 국제 유가 시장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2의 만약에 셰일 혁명이라면 국제 유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고.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면 앞으로 무슨 전기차니 이거 이런 거에도 영향을 되게 미칠 것 같은데. 많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쟁이긴 뭐 전쟁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유가가 차고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미국이 이렇게 남들 몰래 열심히 생산하고 있었다. 사실 미국도 사실 더군다나 오펙이 감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감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미국이 생산을 많이 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브라질도 아 우리가 2027년쯤 되면 세계 4대 산유국으로 올라서겠다라고 계속 증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그 가이아나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이 돼서 걔네도 증산을 해서 올 연말쯤 되면 연 한 60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생산이. 맞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공법 발전 때문에 그 생산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내려가더라도 계속 생산량이 늘릴 수 있을 만한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싸게 유가가 원유가 공급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거. 야, 대박이다. 어? 아, 이러면 러시아도 별로 좋을 거 없고. 그럼요.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한테는 좋을 게 없고. 사실 그 2014년에는 사우디가 러시아 미국을 완전 밟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이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균형 재정 유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경상 수지가 0이 되는 유가. 요걸 제가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나라는 민간 업체가 기름을 뽑는 게 아니라 국영 기업이 예. 기름을 뽑잖아요. 예. 그래서 대략 배럴당 57달러는 받아야 사우디는 똔똔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국가에서 쓰는 돈을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경상 수지로만 놓고 봤을 때 야. 근데 요건 보시면 지금 사우디가 쌓여 있는 적자까지 더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사우디는 적어도 85달러 배럴당 85달러는 팔아야 예. 재정 적자가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 야, 그럼 앞으로 쉐일이 많이 생산이 되면 사우디는 계속 적자를 감내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있는 재정을 줄이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산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사우디는 더더군다나 무슨 네옴시티 짓는다. 예. 비전 이전 상공한다.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가를 지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산을 하고 있던 와중인 건데 오히려 미국이 아예 그냥 생산량을 이렇게 빡 늘리면서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 올라서면서 가격까지 눌러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박이다. 미국 진짜 대박입니다. 야, 캐나다가 뒤에서 웃을 수는 있겠네요. 캐나다는 왜요? 그 미국이 이렇게 석유를 많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미국은 이제 석유에 관한 한 순수출국일까요? 순수입국일까요? 물어보면 여전히 수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도 네, 계속 수입을 하냐? 더 많이 쓰기 때문이냐면 그게 아니라 미국은 지금 원유를 갖다가 휘발유나 경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동안 그 휘발유나 경유로 만드는 그 저 정유 설비가 중질유의
적합하게 맞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놈의 셰일 오일은 너무 경질류라서 그걸 갖다가 미국의 정유 공장에다가 집어넣으면 잘 안 맞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서 나오는 중질류를 갖다가 섞어. 섞어서 이제 미국의 정유 공장에 갖고 가면 이제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캐나다에서 사오는데 캐나다의 중질류는 그 나오는 유정에서 판매하는 그 부두까지가 미국에 안 팔면 다른 나라에는 팔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싸게 갖다 쓴다는 거예요. 러시아 석유보다 캐나다 석유를 더 싸게. 아니면 말든가 우리 그냥 멕시코에서 사왔다 쓸까 아니면 그래도 헐값에라도 팔래라고 하니까 캐나다는 중질류를 헐값에 그냥 팔고 있는데 네. 이렇게 수요가 지금 중질류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셰일 오일을 많이 캐내면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좀 비싸게 팔아 먹을 수 있겠다. 네, 뭐 셰일 오일이 그렇게 많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정유 업체들도 설비를 바꾸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중질류에서는 휘발유가 많이 나오지 않고 셰일가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설비 자체가 중질류에 맞춰져 있어서 있기 때문에 사오는 건데 이제 주류가 셰일가스로 셰일 오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정유 업체들도 바꾸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미국은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생산은 덜 돼서 원래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2020년에 순수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미국에서 쓰는 만큼 이제 생산을 해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 같은 건데 여기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진짜 정말 이제 더더군다나 석유 때문에 뭐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는 그런 니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이게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내년부터. 지금도 이제 생산량이 예상보다 우리가 늘어나서 대체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본 건데 내년에는 지금 아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공법을 쓰는 데가 아직 소수라면서요. 메이저가 다수가 아직 아니라면서. 아까 그 재수합 파쇄법은 소수. 그리고 예. 나머지 업체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법을 뭔가 공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어디는 거죠. 구멍을 더 내는 거. 그렇죠. 어디는 더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엑소모빌이 봤더니 최근에 한 3년 동안의 증산량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증산량의 가장 큰 데가 셰일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엑소는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우리가 그러면 셰일 그 가스층의 유정을 사들이면 예. 이걸로 공법을 개발만 하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셰일 가스 유정을 엄청나게 사들였던 거죠. 야, 그럼 내년에도 증산이 엄청 되겠네요, 미국에서. 계속 많이 된다라고 생각. 미국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많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브라질도 계속 증산을 하고 있고 가이아나 같은 데서도 계속 유정 개발해서 하나씩 글로벌 공급망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네. 최근에 OPEC 플러스 가 전 세계 시장에서 중동하고 러시아 그렇죠. 중동하고 러시아 OPEC 플러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원래 한 60% 정도 예. 원유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네. 많이 내린 거였는데 가장 최근의 숫자는 51% 정도예요. 미국이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미국이랑 뭐 브라질 이런 데가 늘리면서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사실 독점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도로 많이 깨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야 재밌네. 미국은 기름을 캐내는 생산하는 나라. 한국은 기름에 관한 이야기를 생산하는 나라. 오일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더 재밌게 하는 거죠. 김상훈 기자가 미국의 그 어느 기자보다도 이 오일 시장에 대한 이건 영어 자막으로 해서 미국에 팔까? 서럽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예, 자 김상훈 기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네. 오늘은 헬륨 이야기. 헬륨 이야기인데 좀 낯선 원소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네. 그 너무 웃겨요. 우리 너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몰라요. 알려주세요. 헬륨이 밀도가 낮아요 공기보다. 네. 그래서 그 헬륨을 마시면 예. 제가 말을 할 때 음파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밀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그 제가 말하는 음역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음역대가 올라가니까 되게 웃기게 나오는. 아,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뭐 그런 뭐 깨알 같은 뭐. 네. 그 먹으면 괜찮습니까? 근데 건강에는 안 너무 나쁘... 많이 마시면 지식을 할 수도 있다. 문과 기자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좀 여기까지 알아온 게 어딥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네. 그 이야기론의 헬륨이 그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원소예요. 예. 뭐 아까 이 프로 말씀처럼 우리가 병원에 쓰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에도 많이 쓰이고 이게 헬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MRI입니다. MRI. 그 다음으로 예. 많이 쓰이는 게 반도체 공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 공장에도 이게 쓰이는데 특히나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헬륨은 전량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 70%가 반도체 공장이랑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가요. 와우. 그만큼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네. 원소인 건데 근데 이 헬륨이 한국에는 좀 이 헬륨 그 쇼티지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2016년부터 이제 쇼티지가 와서 지금 벌써 네 번째 쇼티지가 왔으니까 근 18년 동안 계속 그 공급 부족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건데 심지어 최근에는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헬륨 쇼티지 4.0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이게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실 공급 업체가 할당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와, 네.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 공급 업체가 6개 정도가 돼요. 헬륨이. 네. 근데 이 중에 4개 업체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린데, 에어리퀴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할당해 줍니다. 아, 정말 계약한 업체들에게. 헬륨이 너무 공급이 부족하니까 얘네가 필요한 것 중에 예를 들면 매우 중요한 곳이다. 많이 할당을 해 주고 덜 중요한 곳이다 하면 덜 할당을 해 주는 거죠. 야. 그래서 최근에 뭐 헬륨 가스를 들이마셔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다거나 혹은 헬륨 풍선을 많이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헬륨이 쇼티지가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뭐 파티에서 헬륨 가스가 들어간 풍선을 볼 수가 없게 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헬륨 공급만 얘기를 좀 할 건데 반가운 건 최근에 그 연이어 대규모 헬륨 가스전이 발견이 되고 있다. 예. 라는 소식들이 간간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의 쇼티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헬륨이 왜 부족한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헬륨 자체는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예요. 헬륨 근데 되게 흔한 거 아닙니까? 그 맨날 우리가 풍선도 불고 우주 차원에서 보게 되면 헬륨은 되게 풍부합니다. 네. 전 우주에서 75% 정도가 수소고 나머지 24%가 헬륨, 나머지 1% 정도가 다른 원소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태양에서도 헬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수소 융합을 하게 되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열이 나오는 예.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래서 헬륨이 그 정도로 풍부한데 유독 지구에는 없어요. 왜요? 지구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소도 굉장히 가볍잖아요. 네. 수소랑 헬륨도 자연 상태에서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이제 우라늄이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이 이제 쪼개지면 토륨이랑 헬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밑에서는 계속 이렇게 헬륨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헬륨도 수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주기율표에서 2번이 헬륨이고 1번이 수소잖아요. 예.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좋아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과 터지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물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헬륨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자연계에서 혼자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가볍기 때문에 혼자 존재하는데 가볍기 때문에 지구가 중력으로 잡지 못하고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 헬륨이 땅 밑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아, 이제 잘 계속 날아간다. 어딘가에 모여 있지 않으면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대기 중에도 별로 없고 다른 것과 반응을 잘 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물질로 남아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륨이 부족한 상황인 건데. 예. 근데 어떻게 생산을 하냐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이렇게 땅 밑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운 좋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긴 있어요. 수소가 제가 지난번에 화이트 수소 얘기하면서 수소가 계속 다 나와서 다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운 좋게 저 땅 밑에 모여 있는 곳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그걸 빨대 꽂으면 더 뽑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헬륨도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그 보통 헬륨을 생산을 하냐면 이게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천연가스도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뽑아보다 보니까 이 안에 헬륨이 나오네. 그래서 보통 그 천연가스 뽑아내는 천연가스에서 농도가 0.0, 0.0
3% 정도가 되면 이걸 상업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헬륨이 매장이 돼 있구나. 천연가스에 딸려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부산물로 헬륨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있는데 이렇게 같이 헬륨도 같이 모여 있었던 거군요. 웬만하면 그냥 다 새 나가서 그냥 우주로 없어져 버리는. 천연가스랑 같이 모여 있는 건 아니 모여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운 좋게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천연가스랑 같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헬륨을 생산하는 그 시설이 1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곳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헬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더라도 미세한 농도로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굴비가 더 드니까. 그래서 0.3%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0.3% 이상이 되는 천연가스 채굴지가 전 세계 15곳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헬륨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생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맞습니다. 뭐 대기 없다. 중에도 있기는 한데 매우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걸 뭐 추출하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고 예. 그 땅속에 모여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천연가스를 채굴할 때 운 좋게 딸려 나오면 그걸 부산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에서 부산물로 헬륨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천연가스 나올 때 헬륨도 같이 나오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미국에서는 60% 정도를 생산을 했고 그 나머지 25%가 카타르 정도 그 다음에 또 천연가스가 나오는 알제리 이 정도에서 헬륨을 생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전 세계가 나눠 썼는데 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생산량이 1억 6천만 세제곱미터 네. 입방미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딱 그 정도예요. 이 정도 생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10년도부터 쭉 뭐 생산량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죠. 파란색이 미국이 생산하는 거. 오히려 미국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생산량이. 뭐 2025년이 되면 러시아가 그 전 세계 생산량의 26% 정도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러시아가 중국에 그 천연가스를 팔려고 예. 그 아무르 프로젝트란 걸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필이면 또 그 헬륨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헬륨이 연간 6천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쓰는 3분의 1 정도, 1년에 쓰는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 이 아무르 프로젝트 공장이 2011년도에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 초에 여기 화재가 나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하다 보니까 그 쇼티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급망에서 빠져 있잖아요. 예. 아직은 그 아무르 프로젝트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공장이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방 진영에서는 여기 있는 여기서 나오는 헬륨을 사다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래도 러시아는 생산 공장이 가동이 되더라도 빠지고, 공급망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 가뜩이나 지금 부족한데 맞습니다. 앞으로 더 부족하다. 근데 앞으로 헬륨을 쓸 때는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에 그 쓰이는 원리가 뭐냐면 그 여기에도 쓰이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헬륨의 22%가 MRI 쓰이고 예. 19%가 그 반도체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2%는 용접할 때 쓰고 용접? 아, 네. 용접할 때도 쓰는군요. 예. 그리고 뭐 우주선 연료에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력가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기구에 쓰는 연료라든지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풍선에 집어넣는 그런 물량까지 다 포함을 예. 해서 이 정도로 쓰고 있는데 그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몇 달마다 한 번씩 그 헬륨을 바꿔줘야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한 번 넣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마트에서는 바코드 스캔 기계 여기에도 헬륨이 들어가기도 하고 와. 왜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헬륨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활성 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수소처럼 폭발을 하지 않아요. 혼자는 반응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상온에 있을 때 폭발을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탱크도 단단하잖아요. 근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놓아둬도 폭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선의 연료로 쓰는 거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끓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끓는 점이 낮다고 하는 얘기는 그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MRI에 쓰는 이유도 이게 끓는 점이 헬륨이 마이너스 269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용도가 마이너스 273.15도잖아요. 예. 0켈빈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성을 띄우려면 이 마이너스 269도까지 낮춰야 되는데 그때 이 마이너스 269도까지 낮출 수 있는 냉각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헬륨이라는 겁니다. 헬륨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온도가 차가워도 딱딱해지지가 얼지 않고 액체로 있는다, 헬륨은. 그렇죠.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장치 같은 경우에 거기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초전도 자석이 그 온도까지 낮아지려면 무조건 헬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과학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뭐 예. 핵융합 연구장치, 우리나라 K-스타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냉각제로 헬륨이 쓰이고. 아, 너무 뜨거워. 이게 왜 아주 차가워도 안 오니까 그냥 아주 차가운 온도가 필요한 데는 헬륨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냉각제로는 대부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입자가속기나 뭐 중위형 가속기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반도체 만들 때도 헬륨이 필요한 게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그 회로를 새기는 빛으로 뭐 이렇게 하는.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웨이퍼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이 웨이퍼를 식히는데도 이 헬륨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륨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더더군다나 최근에 그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TSMC도 일본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유럽에도 인텔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뭐 인도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 공장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뭐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에 있으니까 수요가 그렇게 확 밀려오진 않지만 이 반도체 공장들이 다 지어지고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온다. 예.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헬륨의 수요 자체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륨 수요가 지금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급이 그렇게 꽉 닫혀 있기 때문에 헬륨 수요가 늘어날려야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요. 헬륨 가격이 엄청 늘긴 올랐죠. 늘 텐데.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헬륨은 공급 부족이 15% 정도라고 해요. 야.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려고 해도 늘어날 수가 없는, 계속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이 왼쪽 편을 보시면 1 세제곱미터당 우와. 가격이에요. 여기는 세제곱 피트당 가격이라서 안 보시면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달러, 1.5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달러예요. 와, 몇 배가 뛴 겁니까? 이게? 10배 정도가 뛰었죠. 더더군다나 2012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50%. 그래서 지금 헬륨 가격이, 예전에 이렇게 쌀 때는 당연히 헬륨을 그냥 뭐 풍선에도 넣고 그다음에 헬륨가스 먹어서 예. 장난으로 즐기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 너무 비싸져 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야. 저게 공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쓰이는 건 많아졌는데 공급은 조금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공급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생산량이 1억 6천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니까 거의 뭐 엇비슷하죠. 예. 근데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할당을 하고 있고, 할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천연가스가 나오는 데서 나오면, 천연가스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캐서 쓰니까 예. 헬륨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항상 못 캐죠? 보시면 미국의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천연가스 나오는 데서 무조건 헬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만들어진 곳에서 헬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천연가스를 뽑다 보니까 우연찮게 헬륨도 들어있네? 그때 헬륨을 뽑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보다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 헬륨이. 맞습니다. 건빵 한 봉지 사면 별사탕 꼭 들어있었는데 요즘엔 별사탕 없는 건빵이 자꾸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는 얘기죠. 원래 뭐 건빵에 별사탕은 대부분 바로 들어가긴 하지만 별사탕이 아예 그 뭐지? 원래는 없었던 거라고 여기는데 아, 이건 봤더니 있네.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항상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다. 맞습니다. 아, 별사탕이.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거죠. 옛날에는 자주 있던 게 요즘 없다. 자주 있던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천연가스 유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15곳에서만 헬륨이 생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륨만 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탐사하면 안 됩니까? 어딘가에는 모여 있을 텐데. 이렇게 비싸졌으니까 그런 노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요즘 거죠. 요즘 나오는 천연가스 가스 전에는 헬륨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가 보죠. 네.
그건 뭐 항상 있다고 보장이 네, 안 된다. 그거는 따로 그렇습니다. 헬륨을 인터뷰해 보는 걸로. 요즘 어째 왜? 너 어디가? 왜 요즘 잘 안 나오는지. 예. 어. 그럼 이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사실 지금은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이 이래서 저희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비드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막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반도체 공장에서 이 헬륨가스 수요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유야무야 되기는 했지만 예.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막 늘고 싶어도 이 헬륨의 공급량이 갇혀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물량이 늘어나도 그걸 계속 그 헬륨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마음껏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웃긴 얘기인데 실제로 그 이렇게 헬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면서 그 해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예. 2015년에 영국 의학협회 학술대회에서 MRI에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의사들은 이 헬륨 가격 동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헬륨인데 아이들 몇 분 노래에 허비할 수 없다. 이거 풍선용으로 아. 헬륨을 사용하는 거 금지해달라. 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 너무 아깝네 지금 그쵸. 비싼데 아니 비싸면 알아서 안 하겠지 왜 실제로 지금, 말아 해요? 지금 많이 사라졌죠 2015년도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건데 왜 너는 써도 되고 나는 써도 안 되니? 이거 풍선 하나에 5만 원이야? 뭐 이러면 안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헬륨 사용한 실험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로버트 콜먼 리처드슨 교수라고 하는 양반도 이분도 뭐라고 했냐면 헬륨 가스의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되면 헬륨 풍선은 개당 10만 원 이상을 돼야 된다 뭐 10만 원이면 못하지 그게 뭐라고 그 무슨 말이죠? 그러면 10만 원일 텐데 이미 예 이미 10만 원이 될 텐데 이게 꽤나 오래전 얘기예요. 2010년대 초반 최근에 한 얘기는 아닌 거고 당시에도 헬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건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갈이 되니까 고갈이 될 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풍선으로 써도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지구상에서 헬륨은 2030년이 되면 고갈이 된다.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조금 뭐랄까? 지금은 3천 원어치 하면 잠깐 오리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줘야 될 건데. 그렇죠. 고갈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막 써도 되겠느냐. 맞습니다. 그래도 동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알면 헬륨을 좀 사다 쟁여 놓으시지 왜? 동심도 중요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네. MRI 기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 MRI 기기에 들어가는 헬륨이 없으면 MRI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생명과도 그렇죠.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양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각제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돌아가려면 마이너스 269도까지 내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릴 수 있는 냉각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안은 해야. 없는데 진짜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제로 아 이게 이제 부산불로 생산하지 말고 실제 헬륨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탐사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탄자니아에서 큰 발견이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아 그 전에 헬륨이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달에 가서 헬륨을 캐자. 달에는 헬륨이 많이 있거든요. 달의 대기 중에. 달에 쌓여 있습니다. 대기가 아니라. 예. 네. 왜 그러냐면 땅 속에 그 태양에서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 헬륨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태양의 흑점이 폭발을 하게 되면 태양풍을 타고 그 헬륨이 옵니다. 네. 헬륨 3라고 하는 건데 이 헬륨 3가 와서 한국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에 다 튕겨내요. 네. 다 튕겨내기 때문에 주기는 쌓이지 않는데 달에는 대기가 없잖아요. 예. 자기장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의 지표면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헬륨 3를 가져다가 지구에서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핵융합 발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지구에 1만 년 동안 쓴 물량이 달에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미 2010년대 중반 때부터 달에 가서 헬륨을 캐야 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죠. 예. 근데 다만 이거는 일단 아직 이제 유인 우주선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헬륨을 캐고 다시 이걸 예. 그 정제를 해서 지구로 가져오기까지는 굉장히 기술적 난관이 많이 있어서 예. 이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아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판단이 안 되는 있는 거는 같은데 어떻게 캐올지는 모르겠다. 그냥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예. 거기서 캐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헬륨이 하여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30년에는
고갈될 거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들 전망을 하던데 그러면 2030년이 됐는데 달에서도 못 캐오고 새로운 헬륨도 못 캤어요. 그러면 반도체 생산이고 MRI고 완전 끝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제약상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예. MR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MRI 기기 하나당 헬륨이 17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마다 한 번씩 이걸 갈아줘야 된대요. 예. 근데 최근에는 기계 개발을 한 게 헬륨이 7리터? 이 정도만 들어가도 되고 이거를 갈아도 되지 않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헬륨이 부족하게 되면 MR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예.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헬륨 세이버라고 하는 이런 제조 기기들이 뭐 등장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이게 헬륨을 얼마나 대체 가능한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급한 건 뭐냐면 실제로 헬륨을 더 캐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이제 헬륨을 탐사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2016년도에 한번 발견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대략 15억 세제곱미터. 탄자니아? 예. 맞습니다. 15억 세제곱미터면 아까 지금 전 지구에서 그 수요량이 1년에 1억 5천만 세제곱미터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럼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쓸 수 예. 있는 물량이 탄자니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탐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그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헬륨의 농도가 4.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상업성은 굉장히 좋은 거죠. 미국에서 나오는 가스전에서 헬륨의 농도가 보통 0.35% 정도가 되거든요. 이야, 여기 보통 0.35인데 여기는 4.5면 그냥 헬륨이 뭉텅이로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탐사를 해서 시출을 해봐서 아 상업성이 높은 그 헬륨이 여기 밑에 그 뭐지 묻혀 있구나라는 예. 것 정도만 판단을 한 상황이라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탄자니아요? 맞습니다. 네, 탄자니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나오는 건 그냥 캐다 쓰면 되고. 미니애폴리스 거는 이제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리고 지난달에 세계에서 8번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헬륨을 시범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얼마 되진 않아요. 전체 그 매장량이 1억 9천만 세제곱미터 정도니까 지구가 1년에 쓸 정도의 물량이 잠겨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도 헬륨만 약간 나온다. 부산블루소가 아니라 헬륨만 캐는 세계에서 첫 번째 아, 프로젝트 천연가스 아닌데 천연가스가 아니고 천연가스에서 부산물로 헬륨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헬륨만 보고 들어간 거죠. 그 전에는 요것만 탐사하기에는 가격이 안 맞았던 모양이네. 헬륨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석유처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약간 이게 애매하구나. 그렇죠. 이제 가격이 워낙 뛰니까 요것만 타겟팅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시도가 나오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아... 천주국 미국이 또 빠질 수 없죠. 미국 또 최근에 그 미네소타주에서 예. 여기도 천연가스가 부산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헬륨이 진짜 많이 들어있구나. 헬륨을 목적으로 탐사를 해서 실제로 많이 갇혀있고 예. 이 농도가 12.4%나 된다. 12.4%? 맞습니다. 아까 보통 0. 몇 퍼센트라면서요? 상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보통 상업 생산 기준이 0.3%인데 네. 여기는 농도가 12.4%라고 하니까 배야? 굉장히 상업성이 좋은 거죠. 몇십 배가 있는 거네, 몇십 배가. 근데 다만 여기는 매장량이 얼마인지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매장량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매장량이 얼마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초기 뭐 탐사 엄청 많겠지 뭐. 그래, 미국인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자니아, 카타르, 남아공 네.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왜 미국에서 왜 또 나와? 왜 미국은 왜 거기서 또 나오냐고요? 미국은 뭐 원래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긴 했으니까. 예. 이거는 미국의 면적 대비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뭔가 그 조사를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딴 데 나오는 걸 파이프로 끌어오는 거 아니야? 미국에 나오는 거라고? 이거 무슨 그 하투장 몇 개 숨기고 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가격도 오른다는데 이렇게 좋은 매장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헬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뭐 앞으로 또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헬륨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양자 컴퓨터에도 초전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헬륨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양자 컴퓨터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헬륨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뭐 가격은 계속 비싸지겠네. 입자가속기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인류의 진보와 관계되어 있는 과학기술이잖아요. 예. 이쪽에서 헬륨이 많이 쓰이면 쓸수록 우리가 굉장히 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헬륨이 계속 이 공급 부족 사태에 갇혀있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헬륨도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궁금한 게요. 그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듯이 15개 사이트에서만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헬륨을 별도로 탐사하지 않고 그냥 천연가스 나오는 데서 우연히 여기서도 헬륨도 나왔네 해서 그렇게 생산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가격이 안 맞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높아져서 이게 미네소타에서도 뭐 찾아내고 이렇게 헬륨 가스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륨 하여튼 요것만 따로 찾아내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의외로 많은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헬륨인 천연가스와 달리 모여있기가 쉽지 않다.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찾는다고 해서 정말 많이 찾아질 거냐. 물론 예. 탄자니아에서도 찾았고 남아프리카 찾았지만 네.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찾으면 더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자니아 물량은 지구가 10년 쓸 물량이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물량은 1년 물량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공급 부족 상황을 타개할 만큼 그렇게 생산량이 많을까?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된다. 네. 붙는다는 거죠. 물론 그 LK99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오늘 한국 시간으로 9시에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아, 상온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가 생기면 아, 헬륨은 필요가 없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MRI도 그냥 헬륨 필요 없이 냉각 안 해도 되지. 그렇죠. 온도를 그렇게까지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 냉각제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이게 뭐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상온 초전도체나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냉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헬륨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하. 지금 현 상황에서는 헬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물질은 없다는 거죠. 없다. 네. 야, 헬륨 귀한 거군요. 엄청. 알겠습니다. 자꾸 빠져나가니까. 야, 우리가 그 헬륨 풍선 그게 되게 비싼 거였네. 그렇기도 비싼 하고. 비싼 놀이를 했던 거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헬륨도 없죠?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조사도 안 하더라고. 혹시 7관 압니까? 7관으로 팠더니 헬륨이 왕창 있을지. 돈 되는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네, 알겠습니다. 아, 헬륨 이야기. 그래서 전 세계에서 헬륨이 부족하고 반도체에도 쓰이고 MRI에도 쓰이고. 네. 근데 미국은 팠더니 헬륨도 또 나오더라. 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네. 두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